저는 사남매를 둔 55세 용띠입니다. 스승님의 강의를 2년 전 유튜브를 통해 만나 감로수를 만난 듯 듣고 있습니다. 깊은 감사드립니다. 젊은 시절엔 진리를 찾아 내가 중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이 되어야 하나? 아니면 생활하는 가운데 도가 있는 것인가를 의문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. 스승님의 생활도의 강의는 들을수록 이것이다 라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. 법문을 들으며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. 49세부터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. 기운적인 영향이 컸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아침이 되면 아직도 그런 기운적인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저에게는 어떤 기운이 와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며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살아오면서 인연을 준 있는 게 인연이 참 많습니다. 많은데 우리가 인연을 하는가 동시에 사람만 인연을 하느냐 하면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한 사람의 이 그 관계돼 갖고 있는 이 신, 영혼 이런 게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. 이런 게 연결이 많이 돼 갖고 있다가 보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힘을 키워오면서 다스리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고 자꾸 기복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 산만 자꾸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오는 게 40대에 가가지고 많이 어려움들이 발복을 하는 거죠. 30대는 공부를 시키려고 오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공부가 안 되면 40대에 가서는 이게 내 몸으로 차고 드는 걸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는 요런 환경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럴 때 우리 신의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었나? 우리가 홍이 인간들은 누구든지 신의 제자입니다.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고 신들의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재주도 갖고 영적인 힘도 갖고 모든 힘을 갖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잘 그리는 사람도 신의 영향을 받아서 잘 그리고 있는 거지 네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. 음식을 잘하는데도 신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 영향으로 잘하는 겁니다. 이러니까 이 재주를 가진 사람도 특별하게 재주를 갖는 것이 이것이 신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 특별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냐는 내가 공부가 안 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.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과정이니까 몸도 좋아지고 있고 또 주위도 정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정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까지 아침으로 조금씩 내 버거운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이것도 꾸준히 내가 즐겁게 이제 가면서 조금 이겨나가고 있으면 이것도 마저 다 정리가 됩니다. 이것이 왜 이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다 풀어주고 나면 나는 지금 뭐 열심히 이제 할 건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? 근데 니가 다 풀어주고 나면 딴짓 할 거 다 알거든요. 지금은 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풀어주고 나면 다른 데로 실실 가요 이래. 그래서 요만큼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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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공부되는 만큼씩 탁탁탁탁 다 되게끔 다 다스리 주고 있습니다. 있으니까 아직이 내가 뭐가 좀 남았고 아직이 어렵다면 분명히 네가 어려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거지 이게 지금 네가 지금 다 풀어줘도 될 만한데 안 풀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만일에 그렇게 행기 있다면 지금 스승님이 운용하는 이 신장들과 신들이 지금 직무 위기를 하고 잘못하는 것이라 내한테 고발이 들어오면 저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딱 하면 나는 저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둘러봅니다. 둘러봐서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딱 이렇게 저 직무 위기 같으면 이건 대반 잡히가죠.
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걱정하지 말고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풀리고 있습니다. 조금 덜 풀린 것은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구나. 이런 것들. 그리고 우리가 이 탁한 귀신이 들어와 있더라도 이것도 내한테 인연이 있어 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치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할 그런 여건을 가졌고 이 공부를 하면서 참신하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 귀신도 내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때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고 떠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지금 이 정법 가족들이 누구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다 알아주고 끌어안아주듯이 우리도 스승님한테 공부를 해갖고 오만 귀신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것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러한 큰 우리가 진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래야 홍익 인간들이 돼가는 겁니다. 세상에 뭐든지 나쁘게 쳐다보지 말고 안 좋게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고 견디가자. 예.